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첫 득점 삼성생명. 복식조의 입장은 에. 나갑니다. 이상수 많이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. 그게 복식에서 더 무서워요. 지금도요.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김민혁 선수가 김민혁의 서브. 아, 넘기지 못한 안 한 거거든요, 지금. 그런 느낌이죠. 자, 이게 곽유빈. 나 나갔어요. 와!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찬스야. 놓친. 곽유빈. 아, 나갔다. 김민혁 선수. 나 가볍게. 아, 이번엔 조승민 맞추지. 게임 포인트. 자, 바나나 플립 있습니다. 어, 그러나 서브 득점 7대 10. 아, 서브 득점 있습니다만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요. 조승민의 서브. 안전하게 넘기고 있고요. 그러나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. 서브 득점 조승민. 아직 때도 그랬지만 저 서비스 타이밍들, 저런 서비스들은 이상수 삼성생명입니다. 네트 맞고 나가는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. 아, 그러나 이 경기는 재개됩니다. 와, 이상수. 나. 그리고 네, 1번과 2번 사용하면서 이 복식조를 만들어내는 이게 큰 그림. 1대 6이에요. 아~ 자, 1대 렛. 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돼요. 곽유빈 바로 쏴 가야 할 때거든요. 그렇죠. 지금도요. 더 강한. 아, 넘기지 못하는 않겠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, 김민영 네. 서브. 자, 플릭 좋아. 넘기지 못하는 조승민. 아~ 조승민의 바나나 편 포인트. 아, 이럴 때 머릿속에 놓고 있는 삼성생명. 아, 그는 삼성입니다. 나갔어요. 네.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